우리가 세 가지 이제 혼합수유의 먹놀장, 모유수유의 먹놀장, 분유수유의 먹놀장 이걸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유수유의 먹놀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대체 애기가 몇 밀리 먹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너몇 밀리를 먹었니? 막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유. 그러니까 이걸 확신이 들기가 힘들어. 그죠? 좀 그래도 완모가 되시는 분들은, 완모가 그래도 좀 애기가 풍족하게 모유양이 막 많은 상태로 완모가 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은데,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완모가 지금 진행 중인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쪽 가슴을 충분히 다 먹이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들 먹놀이점 할때 애기가 좀 충분히 먹었을 때 약간 개운해가 토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분수도 가면 하루에 막두번막 이러지 않으면 엄마 약간 개운해고 좀 울컥 약간 토하는 거는 좀 감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기한테 이렇게 내 모유를 먹여요. 충분히 30, 40분에 걸쳐서 아기를 깨워서 먹이고, 깨워서 먹이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 지금 단박에 아기가 어느 시간에는 먹놀잠이 되는데, 어느 시간에 먹놀잠이 안될 거예요. 그리고 먹놀잠에서 잠이 되게 짧을 거예요. 어떤 때는 짧아. 그래서 아기가 한 90일 이전에는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먹놀, 쪽잠, 놀, 먹놀, 긴잠, 먹놀, 쪽잠, 놀, 먹놀, 긴잠, 뭐 이런 식으로 아기가 좀, 한 40일 이후가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크면 클수록 아까 얘기했던 그 쪽잠 구간이 자꾸만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 짧아져. 그리고 신생아 때는 먹놀, 긴잠, 먹놀, 긴잠, 먹놀, 긴잠 하다가 먹놀, 쪽잠, 먹놀, 긴잠, 먹놀, 쪽잠, 먹놀, 긴잠 이렇게 간다고요. 그 쪽잠 구간이 나중에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 오후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 예, 그렇기 때문에 긴장 한 번을 꼭 낮잠으로. 낮잠으로, 네. 11시에서 3시 사이, 11시에서 3시 사이에. 이 아닌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 11시에서 3시 사이에 2시간은 꼭 재우는 거. 네. 그 긴장은 꼭 확보를 하시고 가세요. 그럼 애기 컨디션이 좋아서 네, 더잘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변량과 몸무게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단박에 계산 못 해. 그래서 하루 온종일 애기가 24시간 동안 소변을 몇번 받고 얼마나 푹 젖은 기저귀가 나왔는지 그걸 보시고, 네, 아기한테, 아, 네가 충분히 먹었구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장한 체중을 보고, 아,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세요. 집에 체중계가 있는 분들 막 맨날 재고 계시죠? 그 맨날 재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 매요. 그래도 또 맨날 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엄마들, 그래요. 하루에 30g에서 40g이 크면 됩니다. 아셨죠? 또 나는 꼭 확인해야 되겠어. 나는 정확한 성격이니까.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애기가 똥 싸고, 네. 몸무게 재면은, 네. 20, 10밖에 안 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똥무게가 약한20 정도 되거든요. 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유수유. 분유수유는 엄마들 아기가 정체기가 왔을 때는 조금 덜 먹어요. 우리 아기가 이제 만약에 4.5kg야. 그럼 이제 90에서 110ml를 먹는 게 두세 시간 간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0에서 어쩔 때는 막 어느 기간에 90만 먹고 어느 기간에 110만 먹을 수가 있어.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전량을 네가 다 먹어야 돼 하면 애기한테 압력을 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언더윅스야. 언더윅스. 그러면은 110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체기, 언더윅스가 지나갔어. 갑자기 애기가 조금 요즘 들어 긴잠을 잘 자네? 좀 요즘에 좀 먹성이 약간 지난주보다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거의 정체기인 거야. 그러면은 요게 100이나 90으로 살짝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엄마가, 너왜 들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이제 애가, 엄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젖병을 막, 혀를 막 내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하루 총량이 어느 기간엔 약간 하루에 한 100ml 정도 조금 늘어났다. 어느 날좀 하루에 총량이 100ml 정도 이렇게 들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아기가 전체적인 몸무게가 쭉 성장하는지를 보세요. 쭉 성장하는지를 아셨죠? 그렇게 성장하는지를 보면서 먹놀잠을 하셔야지 아기는 막안 먹겠다고 하는데 뭐 엄마들이 계속 이러면 아기는 너무 네, 엄마 먹는 게 무서워요. 엄마 먹을 때 엄마 얼굴이 무서워요. 이런 거를 60일부터는 엄마 얼굴을 보면서 안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엄마들 신경 써주세요. 이제 혼합수유 엄마들, 혼합수유 엄마들. 자, 모유만 먹이고 이 모유량을 확 늘리는 기간은 우리가 이제 생후 한 2주까지는 뭐 애기가 배고파도 어떻게 이제 끌고 가지만 원더익스 기간에 엄마들 거의 멘붕이 오실 거예요. 거의 멘붕이요. 뭐 난리가 나요.
도대체 모유를 얼마를 먹는 건지, 분유를 내가 얼마를 먹여야 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제가 혼합수유 그 올바른 혼합수유법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보시고 엄마들 보충 정량을 딱 정하세요. 나 모유 양쪽 먹이고 우리 애기 한 번에 40씩 8번 먹일 거야. 이렇게 딱 정하세요. 딱 정하시는데 낮잠과 밤잠에 아기가 너무 보채고 안 잰다. 그 시간만 20더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정한 거에서. 네, 그리고 나서 양쪽 젖을 매타임 수유하시는 거예요. 나 모유 늘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타임 수유하고, 보충하고, 놀리고, 재워요.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아기가 분유를 원래 60 먹던 아기가 한50 먹더니, 막 내밀어. 그럼 뭐예요? 모유가 늘었다, 늘었다. 그날부터 이제 50씩 주는 거야. 좀 이따 한40 먹던 애가 내밀어. 네, 그럼, 늘었다, 늘었다. 이제 줄여가는 거야. 분유량을 줄여가는 거야. 분유량을 줄여가면서 내가 이제 모유량을 막 늘려가는 거지. 근데 분유량을 이렇게 줄여갈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아기 하루의 소변 횟수와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늘었는지. 몸무게가 막 줄어, 안 늘었어, 안 늘었어. 200까지 안 늘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분유량을 오히려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아기의 먹놀잠에 더 이롭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먹놀잠도 해야지, 모유도 늘려야지, 애기 밤에 잠도 재워야지, 목욕도 시켜야지. 엄마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항상 엄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 나 먹놀잠이 제일 중요한가? 나는 모유 수유가 제일 중요한가? 지금 우리 아기 체중이 잘안 커서 체중이 제일 중요한가? 엄마 이거를 먼저 따진 다음에 자 육아는요 엄마가 얘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어 그래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막경막막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피로하게 돼요.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육아에 엄마가 느끼는 내 육아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아기가 잠을 안 자? 끌어안고서라도 재우세요. 자 우리 애기가 체중이 잘안 늘어? 그럼 우선순위는 체중이에요. 네. 지금 제가 먹놀잠 강의를 했다고 해서 엄마가 당장, 먹놀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게 아니라, 자, 엄마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체중이면 우선 체중. 체중부터 늘려놔, 애기. 응? 자, 나 애기 체중 잘 들고 있어. 그런데 나 모유가 완먹 안 돼. 그럼 혼합수유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 순서를 정하세요. 그리고 먹놀잠, 밤에는 자는 거. 밤에는 먹잠이지. 밤에는 먹잠이요. 낮에만 먹놀잠이거든. 그러니까 엄마들 항상 이게 우선순위를 딱 정해갖고 우리 애기 낮잠을 너무 안 자. 낮잠만큼 내가 확실하게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재워보겠어. 내가 너의 몸에 입력을 시켜주겠어. 습관을 들여주겠어.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엄마들.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세요. 남들이 50일에 수면 교육한다는데, 남들이 이때쯤에는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먹는다는데, 엄마들이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엄마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엄마는 그거에 꽂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아셨죠? 네. 네. 엄마들, 화이팅! 힘내세요. 제가 또 엄마들 댓글에 질문들을 보고 또 좋은 의견으로 또 엄마들한테 잘 알려드릴게요. 네. 엄마들, 제가요. 정말 오늘 엄마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엄마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엄마들 너무 대단하고요. 힘내세요. 힘내시고 아기한테 미안한 마음보다는 오늘 하루 네가 건강하게 커져서 너무 감사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내가 아기한테 뭘 부족하게 했나 이런 시선으로 아기를 바라보면 언제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게 돼. 그죠? 하지만 오늘 우리 아기가 좀덜 자고 좀 많이 먹었고 어떨 땐좀덜 먹었고 오늘 똥을 안 싸고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뱃속에서 9개월 동안이나 기다린 우리 귀염둥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다렸냐고 만나려고. 그죠? 이제 면대면으로 만났잖아. 응? 사랑해 주세요. 예뻐해 주세요. 너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엄마의 모든 불안을 넘어 우리 아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우리 아기들 오늘 사랑해, 사랑해. 어머, 이 땅에 엄마 만나러 온걸 환영해. 나는 너를 너무 기뻐해. 사랑해. 꼭 해주세요. 화이팅!